가시다가 이제 보통은 안 그러는데, 아, 오늘은 이제 뿐나에게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뿐나가 일하고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뿐나에게 물한 잔만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뿐나는 존경하는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오셔서 물을 달라 하니까 황송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물도 드리고 양치질하는 이제 칫솔 같은 걸 이제 나 인도 가면 나무로 만들거든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사리불존자한테 공양을 올렸습니다. 사리불존자는 뿐나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에 흡족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마침 뿐나에게 점심 공양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뿐나의 부인을 또 만났어요. 이제 사리불존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은 머리에다 이렇게 먹을 걸 이제 담아가지고 이고 가고 있었어요. 사리불존자를 만나자 어머나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인 것을 내 공경 이제 절을 올리면서 존자님 이 공양을 다 드시라고 사리불존자 아니 다 필요 없다고 조금만 이만큼만 주시면 된다고 했더니 뿐나의 부인은 아니라고 이걸 다 가져가시라고 아 이거 다 가져가면 그 점심 다른 사람 어떻게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그래 하세요 해가지고 사리불존자는 어쩔 수 없이 다 받아가지고 스님들은 많이 받으면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도량으로 돌아가면 다른 도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뿐나는 이제 그 공양을 드리고 나서 사리불존자에게 간단한 법문을 이제 연불 같은 법문을 간단히 들으시고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밥을 했어. 다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이제 뛰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있는 곳에 일하고 있는 곳에 갔죠.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은 짜증나겠지? 그렇죠. 기다려도 안 오고, 아, 배는 고픈데 기다려도 안 오고, 짜증이 엄청 나고 있는데, 헐레벌떡 오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낼 텐데, 조금 전에 사리불존자를 만났잖아요. 사리불존자를 만나서 물한 잔과 칫솔을 드린 것이 그 공덕이 아까워서 지금 화내면 안될것 같아. 지금 화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공덕이 아까워가지고, 참아.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다정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오다가 사리불존자를 만나가지고 이래서 법문도 듣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준비해 온다고 늦었다고 그 말을 듣고는 아 화를 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점집 공양을 하고요 나무 밑에서 부부가 같이 졸았어요. 잠시 졸았는데 졸고 일어나니까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밭에 금은 보화가 금덩어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전에는 그냥 노란 땅이었는데 노란 땅이 전부 다 이제 금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부부가 본래 이 사리 존자님들이 수행을 마치는 그날은 공덕이 굉장히 큰 날이에요. 우리 백중도 그렇잖아요. 수행을 마치는 그날에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께 공양을 올려서 어머니를 천도했던 목련존자를 기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천도가 이렇게 그 스님들 기도가 끝나는 수행이 끝나는 그때 이제 제일 공덕이 크다고 사리불존자도 아무한테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뿐나를 찍어서 아 제한 때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글쎄 그게 아다리가 된 건지 아니면 사리불존자가 일부러 계획된 거지? 어떻게 공덕을 일깨웠는지 어떻게 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금은보화가 우와 거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금은보화를 이렇게 재가지고 둘이서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이것도 문제라고 또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빈비사라왕께 이 보물을 공양을 선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빈비사라왕한테 가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드렸어요 선물로. 이제 이렇게 빈비사라왕이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아니 사리불존자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니까
빈비사랑도 사례불존자의 제자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러면 사양하지는 또 않았었던 받으셨어. 받으시고는 너희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했더니 저희들은 큰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밭대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 그러면 이렇게 밭하고 땅하고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열심히 집을 잘 지어가지고 집을 지어서 집들이를 하는 날 왕이 그걸 보고는 그 사이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났잖아요. 이 뿐나라는 사람이 너무 착실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하는 날 그날 재정관으로 왕실의 재정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본래 뿐나는 왕실 재정관의 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분이 확 달라진 거지. 또 하인 노예였는데 풀려나가지고 이제 본인이 재정관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왕께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나날이 이렇게 워낙 착실하고 워낙 성실하고 해서 왕실에도 또 국민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어요. 본래 노예였으나 잘하니까 되게 존경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본인의 주인이었던 수만화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근데 나보다 더 부자네? 나보다 더 부자네? 워낙 잘해서 또 밭에서 주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부자네? 그러면 내 아들이 있는데 너희 딸 웃따라 하고 같이 혼인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혼인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좀 걱정해요. 수만아는 이제 본인의 주인이니까 주인집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주인집에 그 하녀로 있었잖아. 딸이 보면 다시 주인집에 들어가서 주인집의 안주인이 되는 거잖아. 영광이잖아. 보면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되니까. 그런데 딸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니? 했더니 그 집은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 집은 종교 아니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매일같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자주자주 올렸어요. 스님들을 500명, 1000명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렸어요. 약도 공양 올리고 음식도 공양 올리고 승복 이제 가사도 공양 올리고 바로도 공양 올리고 계속 매일같이 공양 올려요. 공양 올리면 이제 스님들이 공양만 받나요? 법문도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이 거의 법당이나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아침마다 오셔서 공양을 받아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옆에 있던 우따라도 딸도 매일매일 공양을 지어드리면서 환희심에 환희심에 넘쳤는데 그 집에 가면 종교가 달라. 그래서 공양을 드릴 수가 없네? 이제 그래서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그 이유였는데 거절받은 수만화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아니 니들이 내 조금 전에 며칠만 1년 전만 해도 내 하인이었는데 지금 달라졌다고 저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서로 갈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도 같은 재정관이니까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중재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양보해서 우따라가 이제 수만화 자기 주인님의 며느리가 이제 돼서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됐죠. 시집 가서 진짜로 이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본인은 정말 부처님 전에 또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그 집에서는 종교가 다르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부귀영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냈어요. 아버지가 금 15,000냥을 보내면서 묘안을 제시했어. 이건 묘안인데 조금 이상한 묘안. 아버지가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마가다의 이제 왕사성에 시리마라는 기녀가 있는데 이 시리마 기녀는 암마빨리에 대항해서 만든 기녀거든요. 암마빨리라고 저 바이샬리에 유명한 기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녀보단 급이 떨어지는데 이쪽 왕사성에서는 기녀가 제일 기녀와 하룻밤을 지내려면 1,000냥의 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비싸. 그 기녀 보름 동안 그 기녀를 집에 들여서 그 자기 남편을 기녀랑 같이 살게 하라고. 그동안 자기는 이 보름 동안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공양을 드리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15,000냥을 준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15,000냥 가지고 정말 시리마를 찾아가서, 야, 시리마야, 이렇게 우리 남편의 보름짜리 애인이 되어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름 정도 살아줘. 그렇게 했더니 뭐 돈이면 다 좋잖아. 그래서 15,000냥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굉장히 큰 돈을 받은 시리마는 정말 정말, 예, 부처님이 그 이렇게 안고에 들어가기 보름 전날 와가지고 정말 이제 부인 역할을 하는 거야. 애인 역할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애인 역할을 하고 본인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의 하인들하고 같이 공양을 계속 지은 거예요. 스님들이 오시면 500명씩 오거든요. 근데 반찬 한두 개 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려면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전날부터 새벽에 계속 해야 돼. 본인이 팔다리 다 걷어붙이고 하인들하고 같이 땀을 범벅 흘리면서 공양 준비를 다 했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스님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이 집에는 스님들이 오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그 시아버지님한테 또 허락도 받고 돈이면 다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해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왜냐면 그 시리마는 왕사성에 모든 남자들한테 이렇게 꿈에 그리던 그런 이제 유명한 기녀였기 때문에 마다 했겠어요? 나는 마다 하려나? 그렇게 결국은 이제 보름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참 신기하게 보름 동안 열심히 해서 매일같이 스님들을 모셨고 스님들에게 법문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근데 보름째 되는 날 사단이 또 벌어졌어요. 이 집에 와서 보름 동안 애인 역할을 했던 시리마가 이렇게 마지막 날 새벽인데 아침인데 같이 이렇게 누워 자다가 자기 남편이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슝 보다가 자기 부인을 본 거야. 부인을 보니까 저것이 종으로 있을 때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아직도 저렇게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저렇게 하고 에휴 하면서 이제 그걸 보고는 돌아와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자고 있는 귀녀 시리마를 보고는 흐뭇하게 이제 좀 무서워. 보름 다 지났으니까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쭉 보고 있는 시리마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반대의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있던 이제 같이 보름 동안 연인이었던 그 남자는 저기 자기 본처를 잊지 못하고 저기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저렇게 흐뭇하고 이제 감동해서 저렇게 얼마나 예쁘면 저렇게 못하게 웃나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마는 갑자기 화가 머리 끝까지 쭉 올라온 거예요. 질투심에 막 이렇게 막 머리 끌려가지고 이제 그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거 일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우따라하고 여러 시녀들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물을 끓이기도 하고 기름물 막 끓이잖아요. 거기 국자로 불을 퍼가지고 뿌렸어. 멀리서 이제 저기 보이잖아요. 두두두두 내려와가지고 국자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따라는 피하지도 않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그 자기를 공격해오는 시리마를 보고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히려 편해지고 저걸 뿌리겠지 나한테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처님 전에 공양 드리는 공덕이 원만하면 이 끓는 기름물을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 기름물을 해가지고 뿌렸는데 하지 않았어요. 맞을 때도 무슨 청량한 물을 맞는 것처럼 맞는지 느꼈고, 뿌리는 사람은 정말 기름물을 뿌리고 옆에서 볼 때도 저러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두어 번 서너 번 계속 뿌렸거든요. 해가지고 또 뿌리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치지 않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부처님을 생각하던 그 마음이 워낙 커서 그렇게 기름에 데이지 않고 흉이 생기지 않고 그랬습니다. 시녀들이 달려서 2년에서 탈을 했어요. 막 이제 이렇게 자기 상관이 아니잖아. 이 기녀인지 다 아니까. 기녀가 자기 마님을 그렇게 했으니까 시녀들이 전부 다 해서 막 발길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따라는 시녀들을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물었죠.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미쳐가지고 이제 자기가 시기 칠도 심해 갑자기 휙 꼭지가 생긴 일이라고. 이게 그런가 봐요. 같이 자기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보름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또 그게 좋았는가 봐. 재정관의 둘째 부인, 첫째 부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해서 첫째 부인인 것처럼 몇 번이에요? 몇 번? 27.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은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애착심이 들었는가 봐요. 재정관의 자기는 기녀로 있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 질투심이 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했나 봐요.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우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으면 저도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저기 중림 정사에 계시다고. 우따라는 본 아버지가 이제 그 뿐나잖아요. 아까 본물을 주신 뿐난데 진짜 정신적 아버지를 부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용서를 받으면 저도 용서해 주겠다고. 어떻게 용서를 받나요? 했더니 그 너희 기루 유명하잖아요. 그 기루에서 부처님을 초청해요. 제가 준비는 공양 준비는 다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그 기루에 부처님을 초청해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으면 용서를 구하면 저도 용서하겠다라고.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별로 안 좋아했어. 이 그 수마나 시리마 기녀는 부처님이 중림정 알죠. 왕사성에 오래 있었으니까 아는데 별로 안 좋아했어. 왜 안 좋아했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쁘다는 소리 듣고 그랬는데 소문에 뭐 듣자 하니 부처님은 이쁜 거 다 필요 없다. 똥주머니다. 고피고름이다. 아무리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 항상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상한 법문을 늘 하셨거든요. 그 말을 소문에 전해 들으니 짜증나는 거지. 나는 자기는 평생 예쁘다는 소리만 듣고 예쁘다는 얘기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백천만 번을 들어도 전혀 실증나지 않는 거죠. 그죠? 예쁘다는 얘기는 백천 번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하면 집에 들어도 좋고 점심에 들어도 좋고 저녁에도 들어도 좋고 밤새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저 같은 스님도 그런데 뭐 속세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부처님이 그런 무상 법문을 맨날 하신다니까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그래야지 용서를 한다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을 다 초청을 제자들하고 다 초청을 했고 또 우따라는 이제 자기 시녀들을 다 보내서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본인까지 같이 가서 음식 준비를 해서 부처님을 맞았죠. 예, 부처님께서는 이제 법문을 조금 이제 우따라하고 시리마에게 법문을 하고 또 법문을 들은 시리마는 아 내가 이렇게 소문으로 듣던 거랑 영 다르네?
해서 감동을 하고는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법문을 계속 여러 번 듣고는 나중에 수다운가에 이르렀다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이야기 싫어해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당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사리불존자가 수행을 끝나고 안거에서 해제하고 그런 날이 공덕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뿐나의 그 뿐나가 금은보화를 이제 막 얻게 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따라 같은 그런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부처님한테 공양 드리지 못하여 이제 결혼 그 집에 시집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부처님 전에 늘 기도하고 불공을 올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따라처럼 매일매일 힘들어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귀족이 됐으면 부자가 됐으면 허영심도 가질만 하고 자기 예쁜 거 드러내고 싶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옷에 다 드러내고 싶기도 한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시종들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린 걸 제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재물이나 재색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형상에 매이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구나 라는 걸 우따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하면서 이렇게 백중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세계를 더욱더 함양하고 고양시켜서 극락세계로 이렇게 왕생을 하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은 속세에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안 되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잘 먹어야 되는 그래서 고기도 한 번씩 먹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진흙 같은 그런 가운데 연꽃같이 우따라처럼 연꽃같은 마음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이곳에서만큼은 진실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또 미색에 흔들리지 않고 뭐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어디 하겠어요. 할 수 없지. 이 몸에 무슨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예쁘다는 얘기를 또 듣겠습니까? 포기하세요. 그냥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거 포기하고 그냥 불도만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이제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이 그래도 쓸 만큼이라도 있으면 좋죠. 뭐 근데 뭐 그렇게 안 살아왔는 걸 어떻게 그냥 없으면 없는구나. 이제 이렇게 아까 시리마가 기름물을 팍 뿌릴 때 정말 이 우따라는 마음이 편했다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그 보름 동안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 수 있도록 해준 이 시리마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비록 돈을 줬지만 여러분들은 돈 주고 나면 돈값을 해야지 또 돈값을 하면 됐지 왜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겠지만 돈은 또 돈이고 보름 동안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게 해줬던 이 시리마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시리마가 무슨 어떤 마음을 품고 저렇게 기름물을 들이붓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웠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기름물을 들이붓으면서도 결정코 부처님의 이런 그 공덕이 있으면 어떤 해도 입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결국 시리마를 지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심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돈을 크게 잃기도 하고 떼먹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게 시리마가 기름물을 끼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 내가 비난을 받든 부처님의 그런 힘으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케 하고
내 어부연을 푸는 원교를 푸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내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면 맞을 짓을 저렇게 나한테 사람들이 원망이 저렇게 커서 나한테 저러나 하면서 이런 기회에 원결이 다 풀어지게 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재물이 좀 없으면 재물이 뭐 여러분들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그냥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지난 1, 2년 동안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든 팍 올랐다가 팍 내려 꽂은 바람에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슝 막 올라갈 때 남들 다 돈 번다는 것 같은데 나까지도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영끌한 이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자제분들이나 그 아들, 딸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엄청, 반이 뭐야?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엄청 물려가지고 지금 이제 고생해. 말도 못할 거야,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일들을 다 당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이 돼줘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랬지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좋은 경험이다 생 그렇게 해주고 이번 경험으로 다시는 앞으로는 잘하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잘하고 그렇게 꼭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